세상은 넓고 집들은 많다. 서장님, 오늘은 어떤 집 탐구하러 가시나요? 오늘은 도끼와 관련된 집. 도끼요?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마당에서 장작 패서 벽난로 떼고 이런 분들인가 보네요. 네, 도끼에 발등이 찍힌. 아, 도끼에. 그러면 뭐 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손해를 본. 아, 그럼 또 사연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하고 많은 집들 중에 하필 발등 찍힌 집을 찾아간다고요? 오, 뭔가 배울 게 많겠는걸요? 경기도 양평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집 짓는 동안 제대로 발등 찍힌 집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 여기 지금 건축탐구집 표지판이 있네요. 오, 이 집이구나. 오, 되게 독특한 집인데요. 내부가 하나도 안 보이고 무슨 성같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철벽을 친 집은 또 오랜만에 봅니다. 아, 속을 안 보여주려고 작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탐구해보고 싶은 거려. 자, 계실까? 계세요, 계세요. 부장님. 부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아. 여기가 통해됐나요? 아니요, 저희가 네. 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사연이 이 주차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주차장에서. 근데 멀쩡해 보이는데요? 멀쩡해는 보이지만 네네. 우여곡절이 굉장히 아, 많았어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믿었던 시공업자한테 제대로 발등 찍힌 아내 김희선입니다. 아내만 믿었다가 제대로 발등 찍힌 남편 김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을 하면 10년을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1년 정도 늙은 것 같고 와이프는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처음 땅을 알아볼 때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이 바쁘니 너가 좀 알아서 해라. 근저당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아 물론 부동산에서는 저희한테 다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그때 근저당이 뭔지도 몰랐고 어 그냥 다 사면은 무조건 해결이 되는 건 줄 알았었어요. 땅 매매까지는 속전속결이었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근저당을 안 풀어주는 바람에 첫 삽도 못 두고 끝날 판. 1년 밤잠을 설쳤답니다. 저희 아빠가 여기 양평 쪽에 친구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친구분들이 이제 조금 부동산 쪽에 관련돼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내가 사실은 자식이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부모는 없잖아요. 저희 아빠가 이제 친구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분이 어? 걔 너 초등학교 동창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 주인분이 또 저한테 바로 다시 전화 와서 너가 누구누구 딸이었냐? 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님 지인 통해서 잘 해결되셨으면은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아니라 훨씬 더 지인 찬스로 잘 되신 거 아닌가요? 땅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주차장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멀쩡하고 이쁜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네. 이거는 또 뭔 소리래요? 그럼 시공업자가 돈만 받고 도망이라도 간 거예요? 에이, 설마. 이 주차장을 시공하시는 분이 이것만 딱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두절되셨어요. 아, 잠수를 하신 네.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땅을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기 전에 이제 주변 분들이 주차장을 먼저 지어놔야 그 위에 이제 흙이 올라가니까 흙이 단단해져서 빨리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도망만 갔으면 다행인데 지어놓은 주차장에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물이 줄줄 새는 하자 이러니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나오나 봐요. 와보면 이제 바닥에 이제 물이 있어서 이제 그냥 콘크리트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먹었다가 이게 뱉어내듯이 이게 다 흔한 말로 날림이었던 거죠. 소송을 제기를 했고 소송한다고도 이제 그분한테 이제 통보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서 이기기도 했어요.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이제 그 돈은 뭐
아직도 안 주고 있죠. 그분은 계속 연락이 안 됐나요? 제 전화랑 제 이제 문자는 이제 받지 않고 제가 지인분 전화로 혹시나 해서 이분이 받으실까 해서 한번 했는데 한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살아는 있구나. 살아와 있으면 됐다. 언젠간 갚겠지. 저희는 이제 그거를 액땜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그 뒤에도 이제 순탄치 않게 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아 너무 좋은데 지금. 아니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게 시작이라니요? 아 무섭게 왜 이러세요? 깔끔하게 마감된 노출 콘크리트 계단을 올라가면은 반겨주는 중정 공간. 그러나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집안에 숨겨진 이 정원이랍니다. 와 바라만 봐도 그냥 좋은 것이 매력 포인트죠. 물론 이 정원 하나 어쩌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요. 저희가 이 마당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요? 이 마당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설계해 주셨던 분이랑 네네. 이제 이별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못 하셨길래? 선생님 혹시 깡통 설계라고 아시나요? 깡통 설계요? 네. 처음 들었는데. 네. 내가 깡통 전세는 들어봤어도 깡통 설계란 말은 처음 듣네요. 그건 또 뭐래요? 제가 이 땅을 정남향의 땅을 구한 이유는 저는 이제 식물 가꾸는 걸 좋아하고 이제 마당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마당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딱 이 한마디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돌아섰던 것 같아요. 나 이때까지 내 시간 동안 이 사람이랑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른 흙마당을 원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계도에는 12평 중정뿐. 아니 건축가랑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저희 동네에 깔끔하게 좀 잘 지어진 집이 있어가지고 저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 이제 설계를 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그냥 정말 고민 없이 그냥 거기 가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설계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네. 인허가나 감리가 다 포함된? 저희는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렇게 딱 그냥 도면만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깡통 설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모르셨고? 전혀 몰랐어요. 세상에 태어나 집을 두세 번 짓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번 생에 처음인 집 짓기. 어찌하면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나요? 어디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너무 싼 건축 사무실을 고르는 거는 망하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인허가, 감리, 그 다음에 설계까지 이제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 곳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절충을 해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 몇 군데 정도는 이렇게 시공사든 건축사무소든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다 다르신데요. 보통 3개 이상 하시죠. 감을 잡고 또 그분들이 해놓은 집을 보시거나 혹은 그 건축주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거죠. 선생님 집 지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런 건 괜찮았나요? 할 때 이거 이 시공사는 정말 실력은 다 좋은데 약간 뒤에 좀 끝맺음이 안 좋다 이런 걸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하셔서 최종적으로 아, 이 회사랑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저당의 주차장 시공업자 소송, 깡통 설계까지 짓기 전부터 파란만장했던 그 집 어디 구경 한번 해봅시다. 긴 복도를 지나는 순간은 좀 답답하다 싶었는데 거부를 도는 순간 와 정원 전망의 신세계가 펼쳐졌네요. 마음고생한 보람 있네. 바깥에서는 계속 감춰있는데 여긴 또 완전 파노라마 뷰로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내려오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한 두 단 정도를 다운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딱 앉아서 우와 이런 게 있는 전망대 같이 보이니까. 단차는 층고를 높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집 명당 자리 인증하는 전망대 역할까지 겸한답니다.
이 정도 전망이면 숲속 집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 근데 이렇게 멋진 공간을 설계해 주신 이제 두 번째 건축가 선생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이제 집 짓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곳이어서 혹시 하고서는 한번 여쭤봤다가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저희가 또 알던 분이 이미 알던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몇 번 구경을 가니까 거기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명함을 이렇게 주셨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자기 남편이 이제 너를 봤다. 나는 너네 남편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너 맞는데 남편이 너 맞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제 친구가 이제 우리 남편은 망노동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설계를 한다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안면인식장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죠? 안면인식장애가 있습니다. 안면 인식장애 희선 씨의 눈도 번쩍 뜨이게 할 3D 도면. 깡통 설계 때는 꿈도 못 꿀 일이 일어났대요. 역시 건축 설계는 최소 3군 이상 견적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네요. 어딜까요? 잠시만. 아 정말 신세계죠. 자랑 엄청 했죠. 그 전까지 카톡 투사였어요. 카톡 투사. 그 전에는 이제 정말 A3 정도 되는 종이에 정말 그냥 여기가 화장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거실이다. 뭐 이 정도만 봐서 그냥 저희가 상상을 하고 아 여기 그거구나 그거구나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랑 거의 95% 정도가 거의 일치해요. 땅 근저당도 그렇고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꼭 귀인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남한테 악하게 안 했으니까 이게 다 돌아오는구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초긍정의 아이콘인 종윤 씨 아내 희선 씨가 애정하는 공간은 거실보다 부엌입니다. 그런데 이 집 북살림 안 하시나? 요리는? 설거지는 어디서 하세요? 또 가만 보니까 또 근데 아일랜드 테이블만 있고 실제 있어야 될 지금 주방이 안 보여요. 아, 와이프가 네. 예, 주방을 보이는 걸 싫어해서 아. 이쪽에 보시면 다 네. 숨겨져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아, 정말 문을 여니까 이제야 보이네요. 부엌을 아주 감쪽같이 숨기셨네. 설거지를 쌓아놓아도 부담 없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휴대용 번호 아닌가요? 특이한 거는 네. 인덕션이 여기 있는데 네. 휴대용 가스 번호가 또 있어요. 아, 저게 또 네. 저희의 또 발등 치킨 사연이 있는데요. 아, 공장 끓이시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저희 인덕션을 한 1년 정도 사용을 못했어요. 와, 잔금을 안 치러서 전기레인지 설치를 안 해줬다고요? 이 합판 디자인을 예쁘게 잘하시는 이제 시공 소장님을 찾았는데 네. 이 배기구에 구멍을 안 뚫어주셔서 이것만 잘하시는 분이셨나요? 네, 골조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멈춰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왜 시작을 안 하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인테리어는 알아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이러고서는 거의 한 달 정도를 이제 멈춰 있었어요. 멈췄다 다시 공사를 시작하길 여러 번. 결국 6개월이면 끝난다던 집 짓기는 1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답니다. 결국 또 멈췄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잔금을 좀 먼저 주시면 마무리를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돈을 주고 나면은 이제 다시 현장에 돌아갔으니까 바로 오실 줄 알고 이제 잔금을 다 드렸죠. 마지막 잔금을. 그런데 안 오셨죠. 마지막 잔금을 분명히 치렀는데 2층 데크는 틀만 있고 아예 난간은 없었대요. 뿐인가요? 정원협 담당도 미완성. 옥상은 1차 방수만 해놓고 가서 언제 비가 새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아우. 이 소장님이 막판에는 차라리 나를 좀 제발 좀 고소를 해달라, 소송을 걸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락은 받는다. 연락은 받고 있다. 받는다.
도망갈 여지는 없다. 나중에 돈을 주시겠지 생각하고서는 저희 돈으로 먼저 이제 시공을 했죠. 공사비 대느라 살던 집 팔고 전세살이 하던 부부는 전세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추가로 돈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해야만 했답니다. 준공하고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입주를 할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였죠.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은 이보다 상황이 나아지려나요?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님?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공사일수록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100에 하나 정도지만 잠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시공하는 분들에게 특히나 발등을 안 찍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치사하지만 돈을 다 주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는 이제 마지막 잔금을 절대로 치르지 말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건. 네,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업자에게 발등 찍혀 휴대용 가스버너 솥밥을 1년을 먹었답니다. 새 집에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밥 한 끼 편히 먹는 날이 올까 싶었던 시절. 그리 생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웃을 일만 남은 거 맞죠? 자비까지 들으셔가지고 네 가지나 되는 걸 다 마무리하셨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사하신다면 특별히 뭐가 발견되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뭐 또 있어요? 아니죠. 아, 뭐 보시겠어요? 저쪽이에요? 네. 아유, 궁금한데 너무. 아, 잔금 치르고도 내 돈 또 얻으려 공사까지 했는데 아직 뭐가 또 남았다고요? 그랬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하잖아요. 네. 이쪽으로 가면 뭐가 막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뭐 멀쩡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안방? 여기 어딘가에 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구멍이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 대체 어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아, 눈 씻고 찾아봐도 없구만은.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되게 매일매일 심란했었어요. 왜요, 왜요? 바로 이 위쪽에서 이제 사부작 사부작 삭삭 이런 소리가 나서. 누워서 보이는 구멍이면은 혹시 에이 설마 아니죠? 따 뭐. 증거 화면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시죠. 이 집 안방에 끝까지 뚫려 있었다는 구멍의 정체 찾으셨나요? 에어컨 자리가 맞네, 맞아. 위에서 계속 삭삭삭삭 소리가 나니까 아,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와이프한테 야, 쥐가 나타났어, 쥐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쥐가 있어. 그래서 이거 봐봐, 이거 공사 잘못됐다고. 쥐를 무서워하세요? 아니요, 쥐를 무서워한다기보다 이전 살았던 집들에 항상 들쥐가 있었었어요. 에어컨 기사님께서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를 이제 폼이나 이런 거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배관이 요만큼 있고 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쥐가 들락날락 했던 거죠. 끈끈이에 약에 별별 거를 막 다 준비해서 설치를 했었죠. 결국은 그 구멍 난 데서 난 소리가 쥐였나요? 아, 저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쥐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거북이 소리였어요. 거북이가 이제 돌 위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소리가 사그락 사그락 이렇게 소리가 정말 나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네. 쥐소리 내던 거북이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아, 그 쥐소리 내는 네. 오, 우와. 오, 거북이네요. 현관 밖으로 쫓겨난 거북 선생은 억울할 수도 있는 사연이네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 거실도 좋아하고 부엌도 공간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이제 공간들 중에서도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맞죠? 이 옆에 있어요. 네. 부엌 다음으로 희선 씨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는 공간, 욕실입니다. 와, 근데 이 욕실은 호텔 저리가란데요. 와, 정말 근사하다. 파우더 테이블 역할할 수 있는 큰 세면대도 있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조정욕조 겸 또 다운욕조도 네. 있고
엄청 큰 창문이 저쪽에 지금 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숨겨진 공간이 뭐가 있나요? 창문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창 아까 우리 현관 마당에서 봤을 때 있던 창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집 정말 풍경도 맛집인데요. 호텔 화장실 저리가 라인데 풍경까지 볼 수 있으니. 근데 어째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맞네. 다 있는데 그게 없네요. 딱 처음 들어와서 호텔 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계속 변기가 안 보이네, 변기가 안 보이네. 호텔에서 당연히 이 안에 있거니 했어요. 근데 대체 변기는 어디다 숨기셨나요? 이 집 변기는 짜자잔 여기 이렇게 숨겨놨답니다. 근데 변기를 왜 이렇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일단 변기에서 볼 일을 보는 모습을 네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많이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감춰달라고. 변기가 실종됐나 싶을 만큼 잘 감춰놓은 덕에 아빠가 변기 쓰는 이 일을 손 씻는 아들은 절대 모른답니다. 그래서 부자의 숨바꼭질 명소가 바로 이 욕실. 단점이라면은 손님들이 욕실로 들어갔다가 변기를 못 찾는 일이 다반사라는 점 정도죠. 그러나 다운 욕조에 몸을 담글 때면은 역시 이렇게 만들길 참 잘했다 싶답니다. 노출 콘크리트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초록의 향연. 여기가 호텔인지 집인지 헷갈리거든요. 아,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뭐 공사상에 특별히 뭐 발등 찍히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여기도 없었으면 너무 섭섭해요. 아,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방에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정말 와장창창창창 소리가 나서 새벽 2시에 일어난 일이래요. 낮에 거기다 사람이 있었을 때면 어쩔 뻔했어요. 욕실 거울이 깨지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집 한번 짓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이쯤 되면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꼭 집을 지어야 했나요? 일단 흙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흙 만지고 이제 새싹들이 자라나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여기 마당 공사 끝나고 딱 식물을 심는데 아, 그래. 저도 모르게 아, 그래. 내가 좋아하던 게 이거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세 한 번에 매매 한 번. 부부는 결혼하고 쭉 집은 작아도 흙마당은 넓은 전원주택에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자연을 꼭 닮은 아이를 얻었고 이 집 짓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하던 시절에도 정원에만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래요. 집 짓느라 10년 늙은 그녀의 기운 북돋아준 것도 행복을 알게 해준 것도 이 흙마당이었고 정원이었어요. 이 밀도며 이 식물의 종류며 어디 호텔 정원 같은데요? 여기도 발등을 뭐가 안 있어요? 아니 도대체 심심한 뭘 물이 빠져야 되는데 네. 이제 배수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마당에 또 배수로를 안 해주고 가셔가지고. 저런 꽃에 물을 주려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진흙탕이 되기 일쑤였대요. 결국 또 자비로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여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골조가 다 올라가기 전에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파주시면 될 일을 골조가 올라가니까 이제 포크레인도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날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배의 돈을 쓰게 하셨죠. 지금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네요. 달관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정도는 지났으니까 지났으니까 그냥 추억이죠. 콩닥콩닥 가슴 뛰게 만들었던 꿈이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달관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지을 수 있는 것이 집이라니. 아기는 어디 한 곳 피땀 눈물 추억이 없는 것이 없기에 진짜 내 집인 거지요. 발등 찍힌 사연 들으러 왔다가 집 한 채 짓는 일의 어려움을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지어진 아파트에 몸만 들어와 살았던들 절대 알 수 없었던 전원주택의 매콤한 추억. 이제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거죠? 또 지을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댁 식구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와도 저희 눈치 보지 않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남편이랑 같이 해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또 짓고 싶다. 뭐 짓는다니까 뭐 짓겠죠. 또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제는 이제 잘 만나야겠죠. 시공사랑 이제 잘 만나서 잘 알아보고 이제는 좀 단단해졌으니까 두 번은 안 당하고 잘 하겠죠. 아니 그럼 고생을 하고도 또 짓겠다고요? 웬만하면 이 집에서 오래 사시다가 두 번째 집 지으실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어요. 발등에 상처 아물고 나서요. 두 번째 발등 찍힌 집 찾아가는 길. 이곳은 산골 중에 산골 경북 봉화입니다. 소장님, 집 찾으랬더니 숲속에서 뭐 하셔? 집이 보여야 집을 찾고 사람이셨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 앞에 한 50m 전방에도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은 왜 딴 숲, 제대로 된 숲 집 한 채 만나는 건가요? 결국 집은 못 찾고 과수원까지 오셨네. 그래요? 우선 사람을 찾아야지 집을 찾죠? 여기는 가도 가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지금 엄청 사과밭에 누가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저를 또 오늘 오신다고 연락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갈 집의 건축주분이세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갈 열매 섞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농사도 지으시고 집도 그러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와이프가 설계하고 제가 지경 공사로. 진짜로?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예, 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집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와. 여보. 여기 계시나 보네. 여보, 소장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뭐 별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창고. 깊은 산골에 딱 어울리는 예쁜 오두막집. 근데 지붕에 적은 태양광 집열판 아닌가요? 보통은 태양광 집열판 올리면 약간 외관을 해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들으셨는데. 그거는 저희 둘의 과거를 듣게 되시면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예쁘면 용서되는 미래 나온 여자 조민경입니다. 예쁜 느낌 말고 수치적으로 확실했으면 좋겠는 공대 나온 남자 황찬욱입니다. 서른에 지금 집터의 땅을 마음에 들어서 눈여겨보고 있었고 35세 이 땅이 매물이 나와서 또 바로 구매를 하게 됐고 마흔에 여기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들 이제 사회에 적응해서 갓 결혼할 나이에 노후에 집 지을 땅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인생 계획 확실한 용의주도 찬욱 씨가 지경으로 공사한 집이랍니다. 빨간 고벽돌집,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이네요. 쭉 보다 보니까 창고동은 나무로 지으시고 여기도 벽돌로 지었어요. 제가 꼭 튼튼하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었고 안에 들어가셔서 차차 설명드릴게요. 진짜? 더 궁금한데 그러니까? 들어가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돼지 삼형제 셋째네랑 똑 닮은 벽돌집이래요.
튼튼해야 할 그 이유 완전 궁금한 거려. 언뜻 보니 기다란 것이 새가 날개를 양쪽으로 펼친 형상 보이시나요? 먼저 왼쪽 날개부터 탐구해 봅시다. 아우, 여긴 거실이구나. 깔끔하니 숲속 외딴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련된 집이네요. 안 그래요, 소장님? 밖에서는 이게 빨간색 벽돌집으로 육중한 느낌이었는데 안에 좀 약간 달라요. 얼핏 봤을 때는 목조 주택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목조예요. 아, 특별히 목조로 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예, 제가 목조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목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여기가 고향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 그런데 여러 가지 빨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영희지도 잔욱씨 인생 그래프의 집짓기 계획은 60은 되어야 가능한 프로젝트였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오는 변수가 발생했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저희가 24층 꼭대기 층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바다 전망의 24층 아파트도 땅을 흔들어대는 지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더랍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아수라장 너무나 무서웠죠. 집을 문을 여는 순간 일단 수도 물소리부터 들렸어요. 소리 들리고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가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의 강도였어요, 지진은. 어머나, 세상에. 이게 그날 잔욱 씨네 아파트를 찍어놓은 영상이래요. 깨져서 버린 그릇만 포대로 세 자루. 책 가득한 책장이 벽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다면 말 다 했죠, 뭐.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요, 그 다음이더래요. 여진이 오면 이제 소리가 먼저 도착을 해요. 흔들림보다. 그러니까 꼭 전쟁 영화에서 본 것처럼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쾅 나고 한 1초, 2초 뒤에 흔들림이 오고. 근데 그 여진이 본진 온 날 수십 차례 왔었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6.25 전쟁 세대는 아니잖아요. 표현은 지진인데 상황은 전쟁 상황이었고 그 여진은 이제 전시 상황인 거죠. 대부분의 자연재해들이 예보를 하고 준비 기간이 있는데 지진은 예보를 해주지도 않고 예보를 한다 그래도 그 예보가 초단기라서 어떻게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진짜 무서운 거거든. 이제 트렁크 여행 가방에 이제 언제든지 가방 들고 나갈 수 있는 짐들을 다 싸놓고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되었던 거죠. 콘크리트 잔해에 파묻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목조주택을 선택한 것도 이유는 단 하나, 지진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답니다. 목조주택이 지진에 가장 안전하다고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단층을 했던 이유도 위에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니까 낙하물이 없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도 모든 공간이 옆에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지진에 저희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진 아까 친구한테 친구였어요? 네, 물어봤는데 여기 지각이 지각과 지각이 만나는 곳이 아닌 판 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안전하다고. 그나마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창이 되게 많아서 이제 이쪽이랑 저쪽에 현관 말고도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아니 저는 이렇게 딱 오자마자 우와 그 저 풍경을 보니까 우와 저 역시 풍경을 보려고 창을 뚫었구나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네. 아 그게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세상 아름다운 풍경을 품는 것이 창이라 생각했는데 이 집 창은 세상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비상구이기도 하다네요. 날개를 펼친 것처럼 좌우로 긴 단층집으로 지은 것도 다른 공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창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 사연을 듣고 나니 이 아름다운 숙소집의 한가로운 한때가 이리 안전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바라는 집의 첫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 그래서 탈출용 창문이 모두 몇 개라고요? 21개. 아, 21개? 네. 아, 오, 근데 집이 몇 평짜리 집이에요? 지금 이 집이 그래요? 엄청 큰 건데. 네, 딱 30평입니다. 아, 30평이에요? 네. 어, 진짜로? 네. 이분이 정해주셨거든요. 아, 진짜요? 남편이 처음에 26평이라는 수치를 좋아하니까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만 더 써달라, 평수를.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럼 30평. 용의지도 찬욱 씨의 집 짓기 제한 평수는 딱 30평. 그거 한번 지키겠다고 민경 씨 고생 좀 했답니다. 센치를 평수 환상기로 돌렸을 때 30평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그 가구들의 그 센치를 다 재서 이제 최소한의 공간을 이제 할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걸 그대로 요 공간 사이즈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는 이런 길이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0평이 나왔다. 건축가를 가시죠.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능력자 하신데 진짜로. 이 집 설계의 첫 번째 기준은 사람보다 가구랍니다. 오래된 물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민경 씨의 설계 방식이지요. 30평인데도 허투루 죽은 공간이 없어 더 넓어 보인답니다. 아, 이렇게 능력 있는 아내분께서 사이즈면 사이즈, 공간이면 공간 다 이렇게 딱딱 맞도록 설계하셨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겠어요? 그건 설계한 사람 입장이고. 아, 그래요? 저는 시공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그 현장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힘든 부분이에요.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네. 여기 위에 다락 공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락 아니에요? 네, 다락이 아니에요. 다락은 아니고 그냥 붕 떠 있는 쓸모없는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열광하는 꿈의 공간 다락이 어쩌다 가볼 수도 없는 공간이 됐대요. 그 다락은 딱 쳤을 때 갔는데 아, 아쉬웠는데 그걸 수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뜯어야 되니까 아, 그게 맨 비용이고. 비용이 들어간. 아, 그 비용도 아니었어. 아, 싫은 일당인데.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어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 말이 하기 싫었던 거죠. 제가 요구하는 거를 그분들한테 너무 요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면 이 시공 과정에서 못을 세 개 박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모른다고 두 개만 박고 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시공업자에게 사다리 계단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못해 다락을 못 만들었다는 찬욱 씨. 손발이 고생할 밖에요. 직영으로 했을 때도 그 하나하나를 다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공정마다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때 결국은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첫째, 미안해할 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대한 다 말씀드리고 사전에 조율을 하건 혹은 하다가 좀 어색하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이 집은 그분들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시공업자 마음 상할까 봐 입도 못 댔다는 찬욱 씨. 그 남자의 발등 찍힌 사연은 이 안방에도 있답니다. 침대는 죽은 공간 없이 이 자리에 안성맞춤. 그렇다면 혹시 드레스룸인가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보통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이걸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좀 쓰기 편하게 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딱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어요? 이거 한 채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설계. 30평의 미학이네요. 안 그래도 그거 시공할 때 그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아, 이 가구 만드시는 분들한테? 네네네, 못한다고. 아, 그래도 우리 아내분은 이 공사하시는 분한테 절대로 밀리지 않으셨네. 그냥 딱 원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아, 예, 말리지, 예. 예,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그래서 저는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또 힘드세요? 화장실. 용의지도 찬욱 씨는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화장실은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엄마야, 이번에는 시공업자가 아니라 설계자한테 발등 찍히신 거예요? 제가 이걸 설계를 해서
건축사무소에 이제 가지고 갔었을 때는 일본의 화장실, 가정집 화장실 같다라는 말씀을. 근데 뭐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샤워하면서 물팅까지 고려해서 샤워를 하다 보니까. 샤워는 원래 이렇게 릴렉스하게 네. 편하게 하는 건데 조심조심 하셔야 되니까. 네. 아, 불편할 수 있겠다.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불필요한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았죠. 건축을 마무리 짓고 첫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첫 샤워를 할 때 아, 이 화장실에서 평생 샤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전 다시 지어도 이렇게 할 겁니다. 네, 60평을 지어라 해도 이렇게 할 겁니다. 차라리 수영장을 만들더라도 화장실은 좁게 할 겁니다. 건축주의자 설계자인 아내가 왕이라는 말씀. 어쩌겠어요. 청소 안 하실 거면 따라야지요. 그러나 하루 한 번 욕실 앞에만 서면은 좁아지는 마음. 찬욱 씨는 꼭 갖고 싶답니다. 몸에 알맞은 욕실을요. 마지막으로 용의주도 찬욱 씨가 내내 마음에 품고서 한다는 시공업자에게 발등시킨 사연 찾아 탐구 시작해봅시다. 여기는 다른 날개 쪽의 다락방. 아늑한 것이 새록새록 행복한 추억이 솟아날 것 같은 따스한 공간인걸요. 그런데 남도 아니고 나만 아는 60cm의 비밀. 이거는 또 뭔 사연이래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주로 쓰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천정이 되게 이렇게 낮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도 공간을 충분히 좀 편안한 공간으로 높이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시 공사를 하자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공사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미안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높이 말고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밑에 층 내려가 보시면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서 계시는 모습이 좀 불편해요.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절대 올라가기 힘든 네버랜드가 된 이 키 작은 다락방. 이것도 한 번만 더 용기를 냈다면은 이리 만들지 않아도 됐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데요. 비밀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청고가 좀 많이 났잖아요. 이 안에 무려 60cm라는 공간이 숨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비밀은 다른 방보다 훨씬 낮은 이 천장이죠. 잔혹 씨 눈에만 보인다는 60cm의 허공. 남들한테는 절대 안 보이는 이 천장에 감춰진 60cm 때문에 잔욱 씨는 소갈이 좀 했답니다. 소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시공을 하는 과정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아, 여기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고민하시잖아요. 그럼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게 위험하지 않는 바에는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를 구조까지도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왜냐면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는 집이니까 바꾸시는 게 나중에 후회 안 하실 수 있다. 지경이 아니라 직접 지어보고 싶은 만큼의 마음이 있어요. 그 콘센트 위치 아니면 배관 하나하나 그런 디테일까지 제가 한 1년이고 2년이고 생각을 해가면서 집을 지었고.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 하루 이틀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수십 년 기대 살 곳. 그렇게 발등이 지키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지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잘 지어 놓으셨으니 지금은 뿌듯하시죠? 높은 곳에 살다가 이제 땅이랑 맞닿아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자연과 초록에 조금 더 가까이 자연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제가 원해서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화장실만 빼고. 네. 그건 앞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상처는 받았으나 그 자연 속에서 치유받으신 거네요. 찬욱 씨 짓겠다는 그 집 완성되면 불러주세요. 고생을 하고도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뭔지 꼭 다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애들 아빠가 초등 입맛? 초등 입맛이에요. 초등학생은 안 먹네요. 초등학생은 야채 싫어해요.